제가 지금 방송용 컴퓨터 수냉쿨러 펌프가 맛이 갔거든요. CPU 온도가 100도예요. 컴퓨터가 터지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게임해보자. 한번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와 잠깐만. 와 1번 코어 100도 좋아. 야 못하겠다. 야 게임 켜니까 40%까지 올라간다 CPU. 어떡하지? 지뢰 찾기 나갈까? 폭탄 받아! 아, 나 솔직히 말해서 개잘합니다. 저보다 지뢰 찾기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숫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1번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지뢰가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2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에 두 개가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세 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쉽죠? 여기 1이죠? 그럼 여기 지뢰가 있겠죠? 근데 1 전부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저렇게 하시다가 지뢰 밟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아 제가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 됐죠? 아! 아! 아 여러분 제가 지뢰 찾기는 진짜 오지게 잘합니다. 진짜 지뢰 찾기 오지게 잘해요. 저러실 줄 알았다. 이 돈에까지 꺼주고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껐다가 이거 배틀그라운드 안되니까 제가 지뢰찾기 안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뢰찾기는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똑똑해서 약간 신동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초급부터 가뿐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뢰찾기 첫 번째로 무조건 클릭하면 돼요. 개수만큼 숫자가 적혀있는 겁니다. 편집사님 고생이십니다. 그리고 2 여기도 지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뢰가 아니 아 진짜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안되니까 오늘 지뢰찾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찾기 제가 진짜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처음 클릭하는 건 지뢰가 여기 2가 있죠? 지뢰 찾았죠? 여기 지뢰 여기가 지뢰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클리어. 별거 아니네. 아! 중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급 좀 커 보이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크기만 큰 거예요. 여 지뢰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스포 여기엔 지뢰가 없습니다. 펌 이렇게가 아 중급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5분 솔직히 길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거 4초컷 냈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뢰 찾기 프로게이머 할 때는 제가 4초컷 냈거든요. 아, 일단 손도 풀 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운데가 되겠죠. 왜? 겹치는 부분 딱 하나만 지뢰기 때문에. 아 저 이거 초등학교 때 3분컷 했거든요. 상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쉬워요. 진짜 그만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나 지뢰가 될 거고요. 지뢰 하나 1 여기 테두리함 글 아 여러분 제가 중급 솔직히 깔끔하게 끝냈네요. 제가 중급을 제가 초등학교 때는 1분 32초 컷 했거든요. 가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지뢰가 1, 2가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상급 껌이지? 이거 못 본 사람 있습니까? 오 개 잘한다. 아 근데 나 이거 양클릭하는 게 기술이냐고요? 내 생각에는 약간 버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 지뢰 있으면 안 열리고 지뢰 없으면 열리는 거라고. 아 이렇게 알았어 쓸게요. 쓰겠습니다. 이거 잡기술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지뢰찾기 잘하는 사람 안 쓰는데 쓰라고 하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쓰면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망했는데? 아 그냥 여기서 자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운동 따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누구나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라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플레이하기 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쉬워요. 아! 이 나왔잖아. 함정입니다. 뭐 말 안 하고 그냥 대충 할게요. 대신 편집해서 날릴게요. 솔직히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 낮춰지니까 여기 지뢰가 아닐 거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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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올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뿐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쉬운 게임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는 좀 모르겠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칙이 딱 모서리 나오네요. 오. 개꿀이다. 아 게임 너무 쉽네. 아 님들 이거 어떻게 풀어? 나머지는 모르겠고. 개같은! 아니 이 게임이 어떻게 100% 확률로 내가 추리를 해서 풀 수 있는 게 없는 게 나오면 도대체 어떡하라고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같은 게임. 어? 잠깐만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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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혔어 안 막혔어. 어? 막힌 것 같아. 안 막혔어 안 막혔어 안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안 막혔어. 아! 아! 어휴 가뿐하게 끝낼게요. 솔직히 어려운 게임 아니라서. 근데 초고수로 끝낸다. 38초에 오케이 저걸. 또라이야. 저 오른쪽 간다 오른쪽. 오른쪽 간다. 왼쪽 다 했다. 왼쪽 다 했다. 10분도 안 했는데 아우 왼쪽 다 했다. 오케이 2 좋아. 1 좋아. 가자. 여기 라인 지뢰 있으면 여기 라인 지뢰 없다고 치고 여기 라인 지뢰 있으면 여기 지뢰 없을 거니까 느낌이 센터가 제일 확률 높거든. 저 몇 겸! 못 본 척 하세요. 아 여러분 아! 대충 찍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미친 아! 개같은 아니 왜 아니 왜 계속 같은 데서 들리지? 아 같은 데서 틀렸다니 그럴 리가. 전 이 게임 처음 합니다. 저 이 판 처음이에요. 네. 오르마무가 왜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3 1 2 3 1 2 3 머릿속에 떠오른다 막 지금 숫자가 머리에 보여요 지금. 역시 천재는 다른 것 같아. 머릿속에 숫자가 보인다고. 암튼 아니야. 아 이상한 부분 틀지 마요. 지뢰 6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지뢰 6개 남았거든요. 아 진짜 여기 안에 지뢰가 3개밖에 없다니까. 찍어 그냥. 지뢰 하나 남았는데. 아 여기구나. 너무 쉽네요.
편집사님 애도합니다. 저걸 어떻게 편집하시지?